마우스야. 덩키 컹. 그러다가 큰코 다치고. 3, 2, 1, GO!
스타트. 카즈야. 덤디카. 카즈야 미시마 wins. 카즈야 덤디카. 야!
미시마 wins.
譲る気はない。Thank you.
Three, two, one, go!
battle. Zombie Tango Ninja. Thank you.
지금 마이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마이크 에? 어, 귀에 지금 들리고 있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리스톡 토너먼트, 다섯 번째 리스톡 토너먼트 경기 지금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해설을 맡게 된 나스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방송을 조작해주는 분께서 지금 안 계셔가지고 저희 지금 부득이하게 뭐 화면이나 그런 거는 따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 방송 경기 화면만 지금 띄워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 아, 요 풀을 어 한다는 점 예, 저희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탑 에이시죠. 지금 인원수가 이번에 참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 경기만 이겨도 바로 탑 에이스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 에이스는 첫 번째 경기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경기 린들 선수와 나리 선수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린들 선수 이번에 지난주 초청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초청전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고요. 그리고 또 나리 선수는 이번 그 꾸준하게 나와가지고 실력을 입증해주신 선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 피츄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린들 선수와 나리 선수, 맵은 소전장입니다. 네, 이 두 선수의 경기를 사실 방송 경기에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린들 선수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한 뛰어난 선수 중 하나로 입증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어떻게 승리를 거둘지도 기대가 되지만은 나리 선수 피츄로 굉장한 활약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저희 이름 높은 선수들도 몇 번 꺾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클라우드 상대로 충분히 좋은 성적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말씀드리자마자 위쪽으로 복귀하려는 상대를 번개로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첫 번째 스톡을 먼저 나리 선수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위쪽에서 맞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빠르게 장외킬이 되었죠. 아, 네, 좋습니다. 일반기상을 지속판정이긴 아래 스매시로 깔끔하게 캐치해주고요. 네, 아무래도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복귀를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한 번 더 틈을 정확하게 노리고 번개 킬을 두 번 연속 내면서 현재 2스톡 리드를 가져갑니다. 나리 선수. 네, 린들 선수는 이렇게 되면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클라우드가 위필살기로 네, 견제를 하는 모습이지만은 아 그래도 리미트 상태에서 백에어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이제 속 따라가주는 모습이고요. 네, 중립필살기는 끝에만 살짝 걸쳐맞았습니다. 아직은 현재 스코어 2대1로 나리 선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가운데 나리 선수가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캐치를 잘 해주시고 계세요. 와, 패링 좋죠. 아무래도 클라우드라는 캐릭터가 상대편이 캐릭터 크기가 없어도 굉장히 히트가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때리기 조금 편할 수 있겠지만은 나리 선수 작은 몸체와 빠른 프레임을 활용해가지고 클라우드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린제 선수가 만약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캐릭터를 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우선은 리미트 중립필 정확하게 점프로 피하는 나리 선수입니다. 네, 앞치트 두 번 바깥쪽으로 몰아진 클라우드. 아, 네, 좋습니다. 한번 꼬아주었고요. 하지만 꼬아주는 과정에서 트레이드 바깥쪽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점프가 빠졌습니다. 네, 나리 선수 굉장한 실력으로 지금 첫 번째 경기를 먼저 가져가게 되었어요. 현재는 탑 에이시기 때문에 3판 2선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네, 다음 우선은 린들 선수가 여기에서 맵 벤픽과 캐릭터 픽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가 조금 관건이 되겠네요. 나리 선수가 사실은 피츄를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왔지만은 요즘 피츄보다 다른 캐릭터가 조금 더 끌린다 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졌으면은 나리 선수가 캐릭터를 변경할 가능성도 꽤 높았습니다만 나리 선수가 와, 당당하게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가 주게 되었네요. 상당히 네, 이렇게 업셋이 한두 경기 나와야지 이제 저희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있는 법이겠죠.
하지만 클라우드로 계속해서 경기 진행합니다.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맵은 포켓몬 스타디움 2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네어 두 번으로 상대의 빈틈을 노려주려는 모습이 보였지만 린들 선수 그 점 알고 정확하게 막아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프레임을 활용을 해가지고 연속된 기술을 계속해서 찔러주고 있는 나리 선수이기 때문에 린들 선수 이에 맞추어가지고 실드를 조금 더 굳히는 방면으로 플레이를 수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린들 선수는 아무래도 상대편에 따라가지고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는데 굉장히 능한 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 이렇게 졌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법입니다. 네, 그리고 피츄 절벽을 상당히 못 잡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래 틸트로 캐치해준 뒤에 대시 어택으로 깔끔하게 킬을 내주면서 첫 번째 스톡 린들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아까 전과는 다른 아까 전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현재 78%까지 쌓았기 때문에 린들 선수도 조만간에 킬이 날 수 있다는 점, 번개 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이제 복귀가 취약하기 때문에 피츄 상대로 바깥쪽으로 내몰리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정도 조금 알아두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막아주는 모습이고요. 네, 중립필살기 막아주려 했지만은 끊어주었습니다. 네, 잘 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끊지 않았다면은 쉴드가 작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중립필살기로 견제 좋고요. 깔끔합니다. 뒤쪽으로 빠지면서 중립필살기. 아, 네, 잼락을 시도해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상대편이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츄가 중립필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백에어를 맞춰주는 모습, 그리고 복귀는 지속적으로 아래 틸트로 괴롭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피츄만, 네, 피츄만 방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클라우드도 피츄를 충분히 절벽에 못 올라오게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백에어로 들어올 걸 정확하게 예측하고 깔끔하게 패링 후에 앞 틸트로 킬을 내주는 나리 선수, 현재 스코어 2대2로 동률입니다. 하지만 퍼센트에서 이미 100%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네, 위필살기로 상대편의 공격을 깔끔하게 받아낸 뒤에 공중 위공격으로 깔끔하게 연계에 성공하면서 피츄 두 번째 스톡 내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피츄의 경우에는 상당히 가벼운 무게 때문에 클라우드가 강하다고는 해도 은근히 킬이 애매하게 안 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피츄 상대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깔끔하게 킬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 흉자백이 맞춰주면서 퍼센트조차 역전을 해냅니다. 아, 네, 번개 시도 좋았습니다. 이런 시도가 자주 쌓여야지 이제 클라우드를 바깥쪽에서 내몰기가 유효한 거예요. 네, 복귀에 성공을 하고요. 아, 오, 좋습니다. 잼락을 이어나갈라 했으나, 아, 네, 잼락을 읽어내려는 판단은 좋았지만은 거기에 맞추어서 린즈 선수 깔끔하게 상대편이 위쪽에 올라오는 것을 막아내면서 미스매시로 킬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린들 선수 현재 스코어 1대1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박빙인 싸움입니다. 굉장히 나리 선수가 보통 이제 린들 선수의 경우에는 저희 나라의 이제 탑플레이어 분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이제 관록이 있는 플레이어인데 나리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변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매치 맵은 소전장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소전장과 포켓몬 스타디움 이 두 군데를 조금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피츄. 아, 잠시만요. 아, 지금 미격 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클라우드로 갑니다. 아무래도 미격 투가는 달라붙어, 어쨌든 판정이 좋아도 달라붙어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붙는 캐릭터 상대로 긁어낼 수 있는 클라우드를 픽하겠다 라는 생각이겠죠. 세 번째 매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소전장입니다. 네, 현재 스코어 1대1인 상황에서 아직도 서로가 캐릭터 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공중 앞공격에 대시 어택으로 깔끔하게 퍼센트 벌어다주는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상당히 저런 면에서 기술 한 대 한 대가 넓고 센데 연계도 쉽고 상대편을 읽어내는 순간 퍼센트가 확실하게 쌓이기 때문에 요즘 상당히 강력한 메타픽으로 분류되고 있는 파이터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피츄같이 이제 작은 캐릭터, 작고 가벼운 캐릭터들은 한 대 한 대가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츄는 작고 가벼운 몸놀림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맞지 않고 상대편을 압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리 선수에게는 그 점이 관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빼게요. 한번 맞춰주고 이렇게 되면 현재 바깥으로 내몰렸지만 킬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면은 피츄에게는 위험한 퍼센트입니다. 네, 무섭기 때문에 딸은 이제 기술로 기술로 쉽게 공격을 쳐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트레이드만 돼도 현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쉴드를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쉴드를 누르는 것을 린들 선수는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쉴드를 잠시만요. 네, 상대편의 공중 중립 공격 정확하게 읽어주면서 번개로 바깥쪽으로 내모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은 깔끔하게 복귀를 꼬아주면서 다시 복귀는 했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거는 죽지는 않겠... 죽었습니다! 네, 클라우드의 아래 던지기. 그래도 150%면 죽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피츄였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킬 던지기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번개 들어갔던 것 같지만은 네, 스테이지 때문에 안타깝게도 번개까지 맞지는 않았고요. 번개가 근데 아무래도 DI가 깔끔했기 때문에 만약에 플랫폼이 없었어도 번개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현재 지속적으로 바깥쪽으로 내몰아주는 린즈 선수 너무 괴로워요. 네,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중기를 사용하더라도 클라우드의 넓은 미필살기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죠. 하지만은 미필살기 남용을 함으로써 캐치를 해서 바깥쪽으로 몰아냈지만 다시 안쪽으로 복귀하는 린젤 선수입니다. 나리 선수 상당히 기술을 두 번 연속으로 사용하면서 상대편이 대처를 못하게 하는 것에 굉장히 유능한 게 보여요. 아까 전에도 앞틸트나 아니면은 네어 등등으로 프레임을 우어가면서 연속으로 사용해서 상대편을 바깥쪽으로 내몰아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고요. 네, 공중의 피 정확하게 읽고 네어로 쳐냈지만 복귀에 성공합니다. 현재 162%인데 킬이 나야 되는데 킬이 나지 않습니다. 빼게요. 이런 위험하죠. 옆필 쌀기로 복귀는 위험합니다. 네, 흉자배기 리미트 흉자배기가 정확하게 꽂히면서 린들 선수 2대1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상당히 단단한 선수예요. 첫 번째 경기에서 이런 수모 다시는 겪지 않겠다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상대편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어주면서 2점까지 따라 올라온 린들 선수, 과연 나리 선수 이 상황에서 1점을 더 따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린들 선수가 위너 파이널에 진출하게 될지 경기를 지켜봐야 합니다. 네, 현재는 탑 에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기만 해도 위너 파이널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 격투가로 갔고요. 미 격투가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수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라붙어야 하는 피츄 입장에서 서로 간의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은 고통받을 거는 피츄 쪽이 당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주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아이크를 선택해준 나리 선수입니다. 과연 이 두 선수의 캐릭터 변화가 유효하게 작용할지 맵은 전장에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캐릭터 픽, 현재의 스테이지 픽은 나리 선수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전장에서의 아이크, 꽤나 저희가 이름이 꽤나 명망이 자자합니다. 공중 중립으로 인한 플랫폼 콤보와 거기에 이은 이제 어베어로 인한 킬, 깔끔한 킬은 아이크의 전매 특허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린들 선수, 아이크 너무나도 약한 디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격투가는 한번 몰았을 때 저렇게 둔한 캐릭터를 상대로 네, 끝까지 압박할 수 있는 캐릭터이고 민들 선수 굉장히 그 점에 능합니다. 거의 손실을 입지 않고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갑니다. 또 이제 무서워야 할 거는 이제 네, 미격투가로 저렇게 플랫폼에서 대기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저렇게 대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아래 던지기에 이은 미필살기 콤보로 나는 스톡을 쉽게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베어랑도 들어가죠. 어베어의 미필살기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고작 6.6%만 명중한 상태로 두 번째 스톡까지 가져갑니다.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보여주었던 미격투가 실력이기 때문에 우선 캐릭터 실력은 보장이 된 거거든요. 린즈 선수. 네, 나리 선수는 이제 미격투가를 상대로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대편이 체킹하지 못할 선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어줘야 하는데 미격투가 프레임도 우수하기 때문에 거리대기가 조금이라도 수틀리게 된다면은 바로 캐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나리 선수입니다. 네, 아이크 그리고 아무리 리치가 있다고 해도 공격 한방 한방이 시원시원하고 느리기 때문에 네, 틈이 있거든요. 이 틈을 지속적으로 캐치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아, 네. 옆필살기 좋았지만은 다시 한번 더 바깥쪽으로 몰리는 나리 선수. 하지만 이번에는 복귀 성공합니다. 와, 린즈 선수 깔끔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너무나도 완벽한데요? 네, 공중 중립 맞췄지만은 추가적인 이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결국에는 상대편을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지만은 쉴드에 역으로 막히면서 위스매시 허용해줍니다. 린즈 선수 3-1로 첫 번째 탑8 경기 가져갑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나리 선수의 경우에는 아직 유저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주시길 바라고. 와, 린젤 선수 역시나 너무나도 단단한 플레이어네요. 굉장합니다. 네, 이제 저 차례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저 참가자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해설진 한 라운드 한 경기만 딱 하고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스 해설위원이었고요. 네, 신비 해설위원께서 이제 뒤를 이어가지고 해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나오나? 네, 안녕하십니까. 나스 해설위원의 뒤를 이어받아서 네, 지금 나스 해설위원님의 경기를 이제 진행하게 됐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해설을 하게 된 신비 네, 해설위원까지는 아니고 그냥 플레이어라고 하겠습니다. 신비 플레이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토너먼트를 이제 2시 반 정도, 2시 반 정도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1시간 지난 이후 바로 저희 탑발의 이제 위너전까지 네, 지금 진행이 됐네요. 이번 4A의 네, 리스톡 토너먼트가 지금 사람이 굉장히 적게 와서 네,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금방금방 진행되고 토너먼트가 금방 끝날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게 위너조 경기 나스 선수 대 즐거운 선수 경기가 곧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해설하고 있는 쪽에서 지금 저 경기장 쪽에 상황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아마 지금 네 컨트롤러 설정 이전에 캐릭터랑 이제 스테이지 밴을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테이지는 마을과 타운으로 결정된 것 같군요. 아마 두 선수 다 네, 자기가 쓰는 두 캐릭터 위주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네, 맞습니다. 사실 상대가 스티브다 보니까 이제 뭐 로봇 아니고도 뭐 다른 캐릭터를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만 개인 로봇으로 상대를 하는 낯선 선수를 볼 수 있네요. 시작부터 레이저 쏘고 바로 스테이지 장악하고 들어갑니다. 자이로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벌써 58번까지 됐어요. 익사프예요. 새벽 싸움까지 아주 깔끔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빠릅니다. 시원합니다. 지금 스티브 선수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자원을 캐고 모으고 하려고 지금 저음유를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나스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계속 밀리고 있어요.
자, 로카도 떴습니다. 이제 스키 이어나가야죠. 자, 디트로이트 포지션으로 돌아가서 캐고인 캐런은 찰나에 바로 공격 들어가는 선수. 굉장히 스티브 매치업에 익숙하거나 아니면 이 그 스티브를 쓰는 즐거운 선수의 플레이에 굉장히 잘 맞춰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시브 세다님들만 키를 낼 수 있을까요? 아쉽습니다. 사실 바로 낸다고 해도 이제 업데이트 관련해서 뭐 제로투 데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퍼니쉬를 했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여러모로 지금 처리 부족합니다. 자이로가 굉장한 각도로 튀어나갔네요. 아무래도 이제 벽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자이로를 던져서 그 스티브가 이제 자원을 캐는 모습을 방어하려고 하거나 이제 흐름을 끊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잘 먹히지 않았네요. 제건 선수 앞서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확실히 키를 내거나 해야 이제 승기를 잡고 좀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5%고 이미 벌써 3번 세트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점유율 다시 뺏겼고요. 아하, 안정적으로 1게임 가져갑니다.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나스 선수 측이 젤곤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완벽히 카운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이제 자원을 킬 수 있는 시간을 진짜 안 주고 바로 공격부터 들어갔죠. 레이저 쓰고 자이로 쓰고 대시 어택 쓰고 헤어도 쓰면서 굉장히 멋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 걱정했던 거는 로봇이 과연 그 스티브 상대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젤건 선수의 멋있는 플레이도 이번 경기에서는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그렇게 두 번째 경기가 진행됐고요. 스테이지는 말과타운. 네, 맞네요. 시작하자마자 벽을 쌓고 자원을 캐려고 하는 순간 바로 네어에 뚫리네요. 저 네어가 굉장히 흙 상대로는 강한가 봅니다. 자원을 캐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을 들어가는 나스 선수를 볼 수 있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이로랑 네어랑 그 나스 선수의 로비 굉장히 스티프를 어느 정도 케어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무먼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적용을 할 수 있네요. 자, 다시 뒤쪽 상으로 돌아가서 뒤던지기 하고 계속 절벽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티브 측에서는 지금 이제 철도 다 썼고 어느 정도 이제 자원 다시 모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험했어요. 엄포 아, 절벽 상황에서 기상 공격을 기상 일반 기상을 제대로 쳐낸 모습을 보셨네요. 방금 전 흙 때문에 이제 제로투데스 관련해갖고 넣으려고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만은 아쉽게도 끊겼네요. 와, 확실히 로봇의 페어가 빠르고 긁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모습을 보이는데 네오로 흙 부수고 어우 깔끔했어요. 락 관련으로 잘 이었네요. 저벽가드 들어갔습니다만 어우 다행히 사이드비를 퍼니쉬를 했네요. 좀 무섭습니다. 바로 저벽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보지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공세를 계속 유지한 나스 선수의 로비 스티브를 굉장히 카운터를 잘하고 있고 지금 자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모자르죠. 자원을 모을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자원 없어서 이제 대어도 안 나갔네요. 공중 아래 모르도 안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밀어내갖고 자원을 준비를 하고 모아서 바로 이제 콤보를 넣거나 아니면 옆에 사이를 쓰거나 하는 식의 플레이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나스 선수가 잘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복 상황. 방금님 위피사이도 접근 범위를 확실히 예측하고 나서 사이드비를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굉장히 다급한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 해야지. 지금 벌써 퍼센트가 147%고 10%이기 때문에 지금 수족을 따거나 아니면 어느정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잡히면 죽으니까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경기는 2대0으로 흘러가고 매치 포인트가 되겠네요. 스테이지 종점을 골랐습니다. 종점 사실 방금 전에 타운앤시티 스테이지도 그렇고 플랫폼이 있습니다만은 막 그렇게 사용되는 모습이나 그런 건 보지 않았거든요. 네, 다시 진행이 되고 3경기 똑같은 캐릭터 그리고 스테이지 종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매치에서는 잡기를 조금 더 활용해서 스티브 선수 측에서 이제 롭을 좀 잃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잡기를 아무래도 이제 방금 그 상황에서 잡기를 썼는데 잘못 쓴 것 같아요. 네, 다른 방향으로 써가지고 아마 뒤던지기를 의식하고 썼다가 잘못 나가지 않는다 생각이 드네요.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 들어가요? 아, 아깝게 두 번째 자유로가 위치가 맞았습니다. 중학식 해야 돼요. 네.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기에서 계속 다른 칼, 나무 도끼 그 정도만 본 것 같은데 지금 드디어 제 돌 칼을 만들었네요. 그만큼 이제 나스 선수가 스티브 선수가 준비하는 걸 바로 캐치하고 바로 적용했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제독 상황입니다. 아, 깔끔했어요.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결국 성공을 시켜버리는 나스선수인데요. 좋습니다. 아, 나이스 킬. 방금 전 상황에서 베어를 침으로써 이제 확실히 밀어낼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자원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네요. 레어 페어 한 번 더 사이드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3대 0이네요. 아직 나스선수 축하합니다. 아마 다음 경기가 이제 위너 파이널. 네, 위너 파이널 같아요. 네. 나스 선수님 수고하셨고 해설도 다시 이제 복귀를 하실까 싶네요. 제가 이제 뭐 저는 이미 떨어졌습니다만 아무쪼록 굉장한 모습을 보여준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 나갈래요? 나 쉴래요? 아마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금 아직 그 토너먼트에서 살아계신 나스 선수께서 해설위원으로서 이제 잠시 자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해설석에 처음 앉게 된 이제 날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브라켓에 지금 루저스조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를 하는 동안에 이제 제 앞경기인 이제 스케치 레인님과 누구님이죠? 녹한님이었나? 녹한님과의 경기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보고 승자와 저는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상대가 누가 되게 될지 이제 보면서 이제 해설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대난투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해설보다는 캐스팅에 가까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프라인을 꽤 많이 다니는 편인데 녹화님은 처음 뵙거든요. 녹화님은 처음 뵙는 것 같고 스케치레인님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뵌 분인데
아주 많은 캐릭터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제 주 캐릭터는 이제 주 캐릭터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개굴 닌자와 벨레스 위주로 이제 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캐릭터를 이제 선택하게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녹화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방송 경기를 잠깐 이제 염탐했던 결과 카즈야를 쓰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치업이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치부대 개굴린다. 스티브 또 요즘 난투계 좀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도 금지된 테크닉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밴 논란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테크닉을 아직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은 좀 저는 다양한 캐릭터를 보면 좋겠어요. 초반부 빠르게 이제 리드를 가져가는 스케치레이 선수. 아, 제자리 회피로 적기 피해주면서 플래시 노렸지만 약하게 들어갔습니다. 스티브 각도 좋고요. 스티브가 좀 꽤나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철이 없어가지고 모루를 꺼내보려고 했는데 모루가 안 나온 모습. 아, 예, 스티브의 업비 가로로 가기 테크닉.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녹화 선수. 아, 요 스티브의 OS 업 스매시로 캐치리 선수 첫 스톡을 날리게 됩니다. 먼저 아, 스티브가 복귀 각도가 아주 좋아요. 아, 근데 방금 복귀 각도가 아주 좋아요 말하는 순간 복귀가 살짝 미스가 나면서 평정심을 잃은 녹화 선수 스케치 레이 선수한테 기상 옵션을 읽히면서 스톡을 따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리드를 가지고 있다가 레이 선수 반격합니다. 37%까지 콤보. 아, 또 방금 또 모르고 안 나왔어요. 예, 녹화 선수가 아, 예, 각도가 잘못되면서 복귀에 실패하고 마는 녹화 선수. 지금 보면은 느끼는 게 녹화 선수가 재밌는 테크닉들을 많이 들고는 왔는데 그 스티브 유저들의 특유의 좀 화력이 좀 안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회를 가졌을 때 리드를 좀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계속 드래그 다운 하면서 낙법 이택 체이스 노려보지만 크게 이제 퍼니시 하진 못했고요. 이게 스티브가 그 다이아몬드를 캐고 시작한다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캐고 그때부터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수는 뭔가를 막 만들 생각보다는 이제 상대를 좀 때리는 데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좀 더 이제 현캠프 게임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스티브처럼 보이는 느낌이죠. 하지만 아, 레이 선수 부활하자마자 무적 시간 이용해서 다운 스매시 사용하면서 녹화 선수를 무찌르고 게임 1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스케치레이 선수는 개굴 닌자로 계속 들고 가고 싶어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계속 이제 캐릭터를 많이 바꾸시는 분이긴 한데 여러 캐릭터를 트라이 할지 아니면은 계속 개굴 닌자로 할지는 의문이긴 한데
아마 계속 가겠죠. 했으니까 녹화 선수는 계속 스틱으로 진행하는 모습. 보면은 스틱 독카 선수가 계속 이제 칼과 곡괭이와 도끼를 들고 전진을 하고 있어요. 뭔가 자원을 캘 생각이 많이 없어 보인다. 지금 들고 있는 자원 자체도 지금 흙과 나무밖에 없거든요. 뭔가 약간 이제 석기시대도 아니야. 돌도 안 캐고 있기 때문에 목재시대에서 살고 있는 스티브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이제 작업대까지 부숴가면서 백구닌자를 때리는데 급급한 모습이에요. 스티브가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에 적합한 캐릭터인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다양한 스티브 선수들이 많지만 하나같이 좀 일관된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적당히 자원을 캘 때까지는 벽을 치고 상대가 못 오게끔 막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원을 확보한 뒤에 자신의 유리한 전장에서 좀 싸움을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선수는 좀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너를 죽이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좀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공격 하나하나를 레이 선수가 계속 퍼니쉬를 해주면서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렇게 계속 공격 하나하나를 이제 좀 개굴 닌자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퍼니쉬하는데 좀 특화된 캐릭터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아프게 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여기서 근데 다운비로 좀 크게 한 방 노려봤는데 독카 선수가 실드로 막아주면서 OS 압스매시로 스톱을 하나 따내게 됩니다. 그래서 4% 대 0%의 상황. 아직까지 스케치 레인 선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거 마인카트에서 페어로 35%까지 콤보. 굉장히 무서웠어요. 바로 만드는 모습. 최소한의 자원. 최소한의 자원으로 물고갱이 만들어준 과거. 아, 그래서 펌펌으로 스티브 선수 스톡을 하나 따내는 스케치 레인 선수입니다. 0% 대 50% 상황. 하지만 스톡은 한 개 리드하고 있는 스케치 레인 선수. 느끼는 게 독카 선수가 고침이 없어요. 그냥 상대가 실드를 들고 있든 말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실드 약간 좀 이제 헤어샷 보는 것 마냥 실드 사방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곡괭이로 막 머리를 깎고 검으로 머리를 깎고 이런 모습인데, 하지만 이번엔 다이아몬드가 있는 스티브예요. 이번에는 좀 급격적으로 나가도 무서운 상황이죠. 스티브가 이제는 좀 제대로 된 파밍이 된 스티브다. 제대로 된 파밍이 된 스티브! 다운 스매시로 복귀. 방에 노려봤지만 실패한 모습. 모르로 셋업했지만 복귀를 잘 해주는 스케치 레인 선수예요. 아, 여기서 마인카트의 슈퍼 아머로 스케치 레인 선수의 뉴트럴 비를 그대로 뚫고 지나가면서 게임 2를 따내게 되는 녹화 선수입니다. 게임 양상이 좀 예상보다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앞에서 플리즈 벤 스티브 외치고 계신 피오 자롱님 외치고 계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스케치 레이 선수가 좀 캐릭터 크라이시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벨레트 벨레스를 꺼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서 피츄를 꺼내는 모습. 피츄 또 저의 주캐거든요. 근데
팀의 피츄가 이론상으로는 피츄가 조금 유리한 편인데 실제로 플레이하면은 피츄가 훨씬 더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주의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매치업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피츄는 좀 많이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스티브 피츄도 이제 랩 맥 플레이. 잠깐 이슈가 있어서 말이 끊겼는데 이게 스티브가 피츄는 이제 몸을 들이내밀면서 게임을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를 빼고 좀 피츄를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 마인카트 같은 것도 그렇고 피츄가 이제 공중기 위주로 게임을 하면은 업스매시에 빨려 들어갈 위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자원을 캐고 나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제 그 곡괭이 백에어의 이제 킬 파워와 앞스매시 눈먼 앞스매시 맞으면은 그냥 피츄 6,70% 해도 그냥 죽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일단은 비등비등하게 스톡 2대2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레이 선수 플랫폼 이용해서 좀 이제 콤보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소점프 나오면서 콤보 이어나가지 못했고요. 피츄가 열받는 게 저런 콤보가 너무 어려워요. 같은 피츄 유저로서 좀 슬픔이 느껴지네요. 아 여기서 기상을 앞스매시로 노려보려고 했지만은 기상 어택으로 잘 빠져나와서 무파 선수고요. 아 저 마인카트를 전기똥으로 이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방금 나온 게 제가 말한 거예요. 이제 피츄가 공중에서 이제 전기똥을 쏘면서 이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공중에서 네어로 접근을 하던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업스매시에 이제 눈먼 업스매시에 맞아서 피츄가 그냥 한 70-80% 정도에서도 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업스매시에 빨려 들어가면서 얼리 스톡을 두 번째 스톡을 내준 모습이고요. 아 이거 좀 힘든 상황이죠. 이제 스티브 선수도 다이아몬드 들고 있고 아 여기서 다운 스매시 맞으면서 목파 선수가 2대1로 압수하게 됩니다. 피츄 스티브가 막고내기에는 좀 너무 까다로운 느낌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매치업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피츄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스티브한테 좀 역공당할 가능성이 너무 커가지고 좀 기회가 있을 때 좀 밀고 기회가 없을 때는 좀 살짝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아 여기서 말을 했던 벨레트가 나온 모습입니다. 스케치 레이 선수의 세 번째 무기 벨레트. 이번에는 게임 영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스티브와 벨레스 둘 다 선호하는 맵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벨레트 선수 스케치레이 선수가 벨레트를 선택을 하면서 독자를 골랐어요. 아 모루에 압수매시 시키면서 오히려 스티브가 반격을 하는 모습. 그리고 아 이게 각도가 굉장히 재미있게 각도를 많이 준비를 했네요. 녹화 선수가 아 계속 OOS 퍼니쉬 노려보는 스케치를 해주셨는데 거리 제기 잘 해주면서 녹화 선수가 업스매시 다 피해주는 모습. 녹화 선수가 업비 관련해서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외에 다른 태클릭은 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도 지금 스티브 유저들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떤 선수는 이제 막 TNT 같은 걸로 셋업 해가지고 레츠 트래핑 막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어지러운데 여기 지금 하고 계신 녹화 선수 스티브는 좀 보기에 굉장히 어지럽진 않네요. 만약에 모든 스티브가 이렇게만 플레이 했다면은 스티브가 된당할 염려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닌가? 이래도 좀 짜증이 날까요? 그 와중에 이번에는 좀 나름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스케치리 선수입니다. 85세 38퍼. 아 여기서 업비로 배지드라 업비로 데미지 주는 그리고 계속해서 녹화 선수가 뭔가를 자꾸 막 꺼내는데 아마 모루인 것 같은데 이제 자원을 잘 안 캐다 보니까 자꾸 뭐가 나오지가 않아요. 뭔가 막 다른 스티브들 보면은 이제 겹치고 이제 막 캐고 상대가 위로 다가오면은 막 미스매시 해가지고 쪽파내고 또 겹치고 캐고 이러는데 이 선수는 이제 어두 상황이 있으면은 이제 빠져가지고 캐기보다 상대를 이제 어떻게 괴롭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한테 가면서 모으를 계속 던지고 막 불도 피워보고 방금도 모를 꺼내보려고 했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안 나오고 자원을 캐는 상황이 상대를 이제 매치 바깥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거리가 나왔을 때 상대한테 닿거나 빠지면서 그럴 때만 캐거든요? 아,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쉬운데 와, 이걸 복귀를 하는 스케치리 선수 지금 115% 대 118%지만 레인 선수는 아, 다운 다운 에어로 실드 포킹 렌즈, 실드 드랍 렌즈를 걸어냈는데 근데 실드에다 내려 찍어버리면서 게임 4 가져가는 스케치리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보는 게임 5 이번 대회 첫 게임 5 조마조마할 것 같은데 아 말씀드린 녹화 선수의 카즈야가 나오나요? 첫 경기에 말씀드렸던 제가 방송 경기에서 봤을 때는 녹화 선수가 카즈야를 쓰는 걸 봤거든요. 잘못 본 줄 알았네. 아니 실제로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봤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카즈야용으로 셋업을 바꾸는 모습 제가 또 들어왔을 때 비등비등한 경기 보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매 경기마다 캐릭터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아마 게임 1, 게임 2만 같았죠 아마? 이게 개굴 닌자랑 스티브 이렇게만 똑같고 게임 3 피츄, 게임 4 벨레트, 게임 5는 이제 카즈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좀 스쿼드 스트라이크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경기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좀 궁금해지네요. 아, 초코 콤보. 하지만, 지나가는, 녹화 선수. 녹화 선수가 이제 스티브의 카즈야에 약간 DLC2의 프리빌리지를 받고 있는 선수 같네요. 와, 여기서 메테오로 벨레트 보내버리지만, 벨레트의 또 복귀 능력이 업비의 복귀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복귀해서 나오는 거지. 아무래도 벨레트와 이제 카즈야의 매치업이라고 하면은 카즈야가
사기치는 기술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좀 사거리가 짧다는 좀 단점이 있다면은 벨레트는 이제 적절한 거리내기로 그걸 좀 쳐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쳐내다가 이제 그 카즈아의 초풍신권이 이제 어이없는 무적 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리를 재고 있는 무브들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리그랩 하는 거를 다운 스매시로 빠르게 퍼니쉬 해주면서 모카 선수가 이제 스톡을 동등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가 가져가게 아 여기서 스케트레인 선수가 이 방해를 제대로 해주면서 다운웨어 저 맞추기 어려운 건데 맞춰줬는데 죽지는 않은 카즈아. 카즈아 또 좀 헤비 축에 속하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퍼센트에서 피치였으면은 그냥 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갔을 건데 카즈아라 복귀 성공한 모습. 아 여기서 사이드 맞춰주면서 콤보 들어가지만 초풍신권이 나가지 않았어요. 아마 저기 초풍신권 나가고 지하 읽으면서 업스매시나 업비 했으면은 아 좋은 어드밴티지 상황 가져갈 수 있었을 건데 여기서 보기를 벨레트의 화살에 맞아버리면서 실패하지만 카즈아 선수도 소풍신권에 업스매시 방금 말한 콤보 들어가주면서 1스리 연수 106%의 스톡을 읽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2분 상황. 아 이거 카즈아의 어드 상황 굉장히 높군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스케치리 선수 83% 56% 아 여기서 복귀 방해 하나요. 와 이걸 업비로 캐치해주면서 스케치리 선수가 게임 5 3대 2로 가져가면서 저스 탑 6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굉장히 좀 비등비등한 경기였네요. 한국의 MK레오.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가 어떤 경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경기 재경기면은 저는 이제 나가게 될 거고 재경기가 아니면은 한 번 더 해설을 하나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루저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해설을 다시 또 나스님한테 넘기면서 해설을 잠깐 또 나오겠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돌아왔습니다. 네 네 서울 스매시가 아니고 리스톡 5 현재 저희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탑8에서 슬슬 탈락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탑8 루저스 방금 전 판에서 첫 번째 탈락자 로카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슬로스 선수 대 젤거운 선수입니다. 네, 현재 슬로스 선수와 젤거운 선수가 위치를 바꿔주시려고 하겠네요. 네, 우선은 네, 선수분들이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슬로스 선수 게임의워치만 사용하시는 게임의워치로 꽤나 꾸준하게 리스톡에서 성적을 내주신 선수시고요. 즐거운 선수 스티브를 활용한 선수입니다. 방금 전에 네 이제 저와 게임을 방송 경기에서 게임을 진행을 했던 선수죠. 네,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한 경기 실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우선은 현재 두 분 다 캐릭터 픽을 하고 계신 모습이고요.
네, 현재 캐릭터가 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게임의 워치와 스티브입니다. 첫 번째 경기가 바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소전장입니다. 네, 네, 딱히 이제 인풋 테스트 없이 바로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스티브와 게임의 워치로 말할 것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스티브 쪽에서는 네, 빠져나갈 수 없는 콤보로 폭딜을 넣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게임의 워치 입장에서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폭딜로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오지만은 반대로 게임의 워치의 네어를 활용한 체인, 그러니까 네어 콤보도 상당히 강력한 편이죠. 초반에 이제 플랫폼을 활용한 네어 콤보로 깔끔하게 퍼센트를 쌓아준 슬로스 선수의 모습입니다. 또한 초반에 지속적으로 콤보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면은 게임의 워치 입장에서는 스티브 상대로 그렇게까지 좀 불리하거나 하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명확하게 두 캐릭터의 매치업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수정할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복귀할 거라 생각을 하고 아래 스매시 대기 중이었지만은 영리하게 위쪽으로 복귀에 성공하는 젤곤 선수입니다. 현재 112%까지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의 워치 쪽에서 충분히 킬을 노려볼 만한 상황이 되었고요. 네, 메테오 찍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바깥쪽으로 내모는 젤곤 선수. 아, 퍼센트는 훨씬 낮았는데 띠띠빵빵 한 번에 그냥 게임의 워치는 종이장이기 때문에 금방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열쇠 맞았지만은 아슬아슬하게 장애되지 않은 젤거운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젤거운 선수에게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젤거운 선수는 여기서 죽더라도 금, 다이아가 굉장히 풍족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도 추격을 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서로 양측 1스톡씩 가져간 상황. 하지만 스티브에게는 자원이 있습니다. 다행히 금은 제거된 상황이고 철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네, 현재 절벽 셋업 준비하는 젤거운 선수지만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네, 스티브 선수, 네, 네어 체인 시작했습니다. 어베어로 깔끔하게 이어줬고요. 다시 한 번 더 네어. 공중에 떠 있으면 제 아무리 스티브라도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네, 위스매시 노렸지만 실패. 그리고 또 파묻히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파묻혔으면은 게임의 워치의 앞스매시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킬까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한 번 더 띠띠빵빵 교통사고 내면서 제거운 선수 두 번째 속 가져갑니다. 언제나 의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카트를 계속해서 의식을 해줘야 되는데 슬로트 선수 입장에서 저렇게 매섭게 달려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의식하기 너무 어려울 겁니다. 네, 위쪽으로 한 번 더 안전하게 착지에 성공을 한 즐거운 선수의 모습입니다. 다이 한 번 더 나왔고요. 곡괭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원을 아끼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네, 아낍니다. 자원 아끼면서 그냥 다음 스톡 때 다이아 사용하겠다라는 모습이죠. 네, 철도 없고요. 그래도 퍼센트 계속 쌓아주고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됩니다. 현재 145%대 77%. 까 다이아검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77%에서 불분노 다이아 스매시. 이렇게 되면은 젤거운 선수 첫 번째 경기 가져가게 됩니다. 아, 분명히 퍼센트의 리드랑 전반적인 게임의 리드가 슬로스 선수가 더 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금카트, 이른바 금을 활용한 카트를 활용해서 깔끔하게 두 스톡을 연속해서 얼리킬을 내주었고 거기에 마지막 스톡은 자원 아껴가면서 다이아 검으로 마무리까지 짓게 됩니다. 깔끔하게 첫 번째 경기 젤거운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 맵은 요시 스토리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때 캐릭터는 네, 여전히 두 선수 모두 하나의 캐릭터를 활용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네, 맵은 요시 스토리입니다. 네, 요시 스토리의 경우에는 스티브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원을 캐는 데는 도끼를 활용하지만은 자원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흙이 나오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적인 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바깥쪽으로 내모는데 성공했고요. 셰프에 이어서 부르기 읽고 잡으려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아, 카트 잡혀갔고요. 네, 백에어로 쳐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복귀를 함으로써 렛지에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슬로스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거북이. 그쵸, 슬로스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스티브의 도끼나 곡괭이나 칼에 맞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거북이 등을 활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네, 게임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다시 한 번 더 거북이. 거북이. 그리고 아랫스매시 노려봤지만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셋업을 준비하지만 본인이 날아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철도 없는 상황에서 위스매시 맞춥니다. 천장이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게임의 워치 같이 가벼운 캐릭터는 순식간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깔끔하게 13킬 들어가면서 첫 번째 스톡 슬로트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아까던 경기랑은 어느 정도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확실히 절벽이 있다 보니까 저런 이제 스티브가 다른 안쪽에서 복귀를 하기가 불가능하고. 아 잠시만요! 아 복귀를 놓쳤네요. 실수로 벽에 부딪히면서 두 번째 스톡 허무하게 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경기는 거의 슬로트 선수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쫓아가는 젤고운 선수 마그마 블록 깔끔하게 꽂으면서 경기 이끌어 나갑니다. 어?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스톡 두 개가 날아가면서 네 사실 그러니까 해설을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네, 실수가 많았던 판입니다. 압도적인 실수 두 번을 연달아서 진행을 하면서 두 번째 경기 너무나도 허무하게 슬로스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슬로스 선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스톡 리드도 괜찮았기 때문에 비록 이제 운으로 따냈던 경기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베이스로 역전을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고요. 네, 제고운 선수는 여기에서 이제 잘 이제 정신 추스르고 경기 진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경기 포켓몬 스타디움에서 진행합니다. 네, 막아주고 잽으로 안정적으로 딜 넣어주는 슬로스 선수. 슬로스 선수도 굳이 무리하게 잡으로 들어가지 않고 네 좋아요 네어로 깔아두면서 네어 세 번 퍼센트 잘 쌓아주었습니다. 여기서 묻히면 죽어요! 네 죽습니다. 무려 60%밖에 안됐지만은 게임앤워치 앞스매시 너무나도 강합니다. 위쪽으로 깔끔하게 띄워주면서 첫번째 스톡 제로투데스로 슬로스 선수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네어체인. 네어체인에 이은 위필살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셰프로 복귀 지속적으로 방해해줍니다. 이러면은 네, 잡기 와 예측하고 뒤로 빠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인 이점은 가져가지 못한 상황. 네, 제거운 선수 드디어 반격에 들어갑니다. 반격에 들어갔지만 이미 차이가 많이 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거운 선수 입장에서 조금 분발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으로 한번 스매시 노려봤지만은 맞아주지 않은 슬로스 선수고요. 위필살기로 안전하게 복귀 성공합니다. 네, 한 번 더 위필살기 바깥쪽으로 쳐냅니다. 공격한 정도 있고 무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쳐내기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위필살기는. 네, 게임의 워치 벽 네, 벽 안으로 침투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즐거운 선수의 경우에는 벽을 쌓아두었지만은 벽에 침투하는 거를 거의 허용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슬로 선수, 아! 아, 네. 서로 한 번씩 트레이드 해주고요. 카트에 박혔지만은 아슬아슬하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137%. 이제는 맞으면 죽겠죠. 앞스매시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첫 번째 스톡 즐거운 선수 추격합니다. 하지만 자원 풍족한 상황에 102%라는 퍼센트가 쌓여있습니다. 다이아가 지금 보니까 두 개 쌓여있는 것 같거든요? 네, 두 개가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한 개를 만들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 만들고요! 네! 아! 만들자마자 터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다이아를 획득을 하면서 이번에 조금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네, 네어에 이어서 어베어 깔끔하게 저글링 성공하는 슬로스 선수. 탄. 다이아가 그래도 캐졌기 때문에 어느정도 얼리킬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60%에서 절벽 앞스매시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다이아 앞스매시 맞춰주면서 종이짜 게임의 워치 그대로 킬리나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몰라요. 현재 즐거운 선수는 아 앞스매시 한 번 더
스티브의 앞스매시 상당히 강력한 데다가 반격도 어렵게 프레임도 빠른 기술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난사를 해줘도 상대편이 미리 생각하지 않는 이상에는 대처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네, 아랫스매시 묻혀줍니다. 이대로 가면은 절벽에서 카트 한 대만 맞아도 이제 큰일이 날 수 있는 슬로스 선수인데 다행이라면은 이제 철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점이고요. 네, 위험했지만은 깔끔하게 위필살기로 빠져나가주는 슬로스 선수입니다. 거북이, 거북이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바깥으로 몰았고 여기서 네 복귀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위험한 것은 슬로스 선수. 아, 네, 마그마 블록. 아, 네, 아직 살았어요. 아레스 깔끔하게 아레스 메시로 한번 딜레이 꼬아주었지만은 안타깝게 킬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대로면, 아니 근데 슬로스 선수가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이대 지금은 그냥 비슷해요. 현재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쫓아가면서 띠띠빵빵 당하면서 세 번째 경기 제거운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면은 현재 스코어 1대2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즐거운 선수 딜레이가 없는 기술들을 뿌려주면서 상대편이 어떻게 들어가기가 애매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데다가 캐치가 정말 어려운 옆필살기, 앞스매시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종이장 게임의 워치를 그대로 날려주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캐릭터 픽은 아마 동일하겠죠? 슬로스 선수가 고민을 하는 건가요? 네, 역시나 캐릭터 픽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네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슬로스 선수가 첫 스톡에서 제로투데스를 꽂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멘탈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멘탈 잘 추스르고 이번 경기 이겨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슬로스 선수 네, 네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경기 맵 소전장에서 진행됩니다. 역시나 아, 네, 달려오는 거를 정확하게 잡기로 캐치해주면서 나 좋아요. 깔끔하게 곡괭이 루프 들어가면서 아랫스매시 67% 쌓았습니다. 여기서 네어 반격을 시도하지만은 네, 정확하게 막아주면서 안타깝게도 반격이 성공하진 않았어요. 아무리 다이아나 급이 아니더라도 돌만 해도 충분히 아프거든요. 철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네, 곡괭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나무를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고요. 네, 바깥쪽으로 내몰아주는 슬로스 선수입니다. 아까 전에는 카트 의식하고 아래 필살기 한번 써본 것 같습니다만 잠시만요! 막혔죠? 여기서 빼게요!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첫 번째 스톡 젤거운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카트가 아무래도 상당히 그 잡혔을 경우에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빠져나간 후에 딜레이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번 잡히면은 오히려 매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식으로 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슬로스 선수 네, 그래도 폭탄 두 번을 정확하게 들어가는 듯 했지만은 폭탄보다 잡기가 더 빨랐습니다. 네, 아래쪽에서 네, 깔끔하게 꽂아주면서 현재 118% 자원 철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곤 선수 다이아는 끊임없이 아껴주고 있는 상황. 아, 네, 복귀 성공하고 구르기 정확하게 읽어주면서 미스매시 이렇게 되면서 각자 1스톡씩 가져간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퍼센트도 우위에 있고 젤건 선수는 다이아를 뽑았죠. 네, 다이아를 뽑았기 때문에 슬로스 선수 입장에서도 함부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곡괭이 굉장히 아픕니다.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위필살기를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옆필살기가 나간 것 같죠? 미스 인풋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허무하게 두 번째 스톡을 내주고 맙니다. 애초에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상당히 치명적일 텐데 슬로스 선수 여기서 지면은 그대로 탈락입니다. 네, 모루 막아주었고요. 아, 여전히 카트 맞고 그대로 곡괭이까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63%입니다 아무래도 게임의 워치가 반격을 하려면 어떻게든 킬무브를 맞춰줘야 하는데 킬무브도 제한적이고 스티브에게 현재 다가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저렇게 칼을 휘두는데 어떻게 다가갑니까? 네, 그래도 폭탄 맞춰줍니다. 스티브 무게가 보이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가볍진 않습니다. 복귀에 성공하는 스티브. 네, 폭탄 한 번 더 맞춰주지만 이번에도 네, 복귀에 성공을 했고요. 네, 다행히도 금이 없었지만 금이 있었으면 위험했고!
회피로 바깥쪽으로 회피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은 위스매시의 넓고 지속적인 판정을 활용을 하여서 즐거운 선수 복귀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결국 1대3으로 즐거운 선수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슬로스 선수는 이번에 안타깝게도 랭크 7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 깊은 경기였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다시 지금 선수와 해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 다시 선수로서 지금 위너 파이널 경기를 진행을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위너 파이널 나스 선수, 네린질 선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할게요. 해설을 맡게 된 스케치레이입니다. 일단 스테이지 밴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이죠. 매치업상으로는 미 브롤러 vs 로봇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 브롤러는 플랫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위주의 픽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로봇은 이제 또 저글링에 약하거든요. 저글링에 약하면 이제 플랫폼이 있으면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이 많고 착지가 이제 방해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떤 맵을 고를지 좀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모양이지. 포켓몬 스타디움 2로 결정이 됐네요. 그럼 이제 캐릭터 매치업을 한번 봐봐야겠죠? 아까 예상한 대로 이제 미블로를 들 것인지 안 그러면 민재 선수는 캐릭터 풀이 또 많이 넓기 때문에 미리블로를 선택했네요. 예상대로 매치업이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린젤 vs 나스 위너 파이널 5선 이제 5판 3선승 시작합니다. 네, 처음부터 어떻게 될지. 바로 공격적으로 나오네요. 나스님의 네, 나스 선수의 이제 특기가 이제 상대방을 이제 대시 잡기를 잘한다는 건데 성공률도 높고요. 그런 걸 이제 또 민재 선수는 습관이니까 좀 특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잘 패치를 해서 피하면 되신 거예요. 서로 뉴트럴 이제 조심히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2%에서는 잡기 한 번이면 이제 플랫폼 위에서 킬까지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로투데스의 그 위험은 살짝 여기서 잼랍 좀 살짝 안일했죠? 둘이 이제 폭스와 비슷한 이제 각 낙하석들을 가진 미블로는 네어가 반응을 하기 엄청 어려워요. 피츠랑 비슷하게 살짝 급하죠 나스 선수? 무슨 공격을 맞춰야 될지 이제 고민할 시간. 저기서 이제 업에가 한번 들어갔으면 업 스페셜까지 확장이 될 수 있었는데. 괴로워요. 점프 없고요. 여기서 그래도 복귀를 했습니다. 이 절벽이 좀 중요했는데 다시 리드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민재 선수 이제 킬은 내지 않아도 확실한 절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치가 바뀌었는데. 리드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퍼센트가 살짝 부족했기 때문에 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괴롭습니다.
안일하게 들어왔다는 건 바로 킬이 나고 이제 거기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로봇은 킬 능력이 살짝 다소 이제 제루트 테스트를 빼면 수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뮤트를 리셋됐죠. 하지만 여기서 반항기가 좋은 미브롤러가 우위를 쉽게 점합니다. 여기서 앞던지기 했죠? 앞던지기 이제 절벽 끝이면 킬이 날만다는데 로비 무덕 무겁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바로 아까 말했던 그 대시 잡기를 예상을 하고 업스펠별로 반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롭선 나스 선수 진짜 급해졌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민지 선수는 퍼센트만 잘 쌓아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업스매시 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퍼센트 이거는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어떻게 게임을 이어나갈지가 궁금해. 아 스테이지 끝이었기 때문에 안쪽 DI를 강제받을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이제 다른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내버리면 이제 킬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린즈 선수가 1대0으로 경기를 하나 가져갑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습관을 잘 읽은 것도 있고 리드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중에 로비 단점이 좀 나왔다고 하는 게 맞겠죠? 롭은 이제 콤보 탈출을 잘 못하고 그 뉴트럴에서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콤보 푸드가 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물론 린즈 선수가 그 리드를 잘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캐릭터 변경 없이 게임 시작합니다. 종점에서 시작하네요. 여기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착지를 하기가 쉬워졌죠. 그런데 아까와 같은 리드가 계속되면 양상 자체는 비슷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이 난관을 돌파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아, 여기서 아직 한 대도 때리지 못한 상황. 아 지금 원터치 정도는 했지만 그게 유효타가 되지 못했어요. 지금 네어 지금 방금은 DI가 반대였기 때문에 살짝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아 여기서 한번 나오네요. 미블롤러의 업스매시는 OS로도 엄청 강력한 기술이거든요. 여기서 퍼센트를 다시 쌓기만 하면 되는 린즈 선수의 미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정말 불편해요 정말. 여기서 아 에어다지를 강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거기서 안 맞으면 이제 페어나 그 베어 같은 거를 더 맞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 화려해요 화려해. 지금 콤보를 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린즈 선수. 아 분명 플랫폼이 없는 대로 맵 선택은 잘했는데 흐름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린즈 선수 2대0으로 위너 파이널 매치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나스 선수 여기서 캐릭터 픽을 바꿀지가 좀 그게 좀 보이는 것 같네요. 나스 선수는 롭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도 쓸 수 있는 이제 반조라는 서브 캐릭터가 있고 이 미브론한테 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대로 가네요. 확실히 록도 폭발력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제 난관을 돌파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죠? 시작합니다. 방금 판과는 살짝 다른 리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두 분 다 방금 봤던 거를 안 맞기 위해서 뒤로 한 발자국씩 빼내. 아 여기서 버튼 미스? 이 버튼 미스 하나가 몇 퍼센트? 45%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괴로워요. 네어로 올라지만 점프가 없습니다 지금. 해피가 강제되는 공간이에요. 절벽 괴로워요. 아 이거는 지를만 했습니다. 아 네 드래그 그 땅에 착지하면서 어베어가 업스페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로비 몸이 큰 것도 있고 잘 맞는 위치에 서 있었죠.
라스 선수는 이런 그림을 원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방금은 잼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까지는 이제 안 할 거라는 생각을 들었을지도 모르고 놓치고 말았는데 라스 선수로서는 다행히 일이겠죠? 아 맞아요. 회피를 하지 않으면 철구가 날아옵니다. 하드레이드? 리스크가 아예 없진 않았지만 할만한 선택이었습니다. 괴로워요. 여기서 어떻게 복귀를 할 수 있을지. 뉴트럴에 돌아 구르기 성공을 했는데 놓치지 않습니다. 침착해요. 패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킬이 납니다. 원속 따라왔으니까 로브는 폭발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킬만 안 나고 퍼센트 리드를 따라잡고 괜찮다면 스톡까지 따는 게 이제 무서웠습니다. 대시잡기 또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3프레임 오메스 4프레임이었나? 어쨌든 로브로는 풀 찰레스 간 공간이 없었죠. 업스매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방위를 커버하는 업스매시이기 때문에 살짝 불편하기 시작하면 지르기 정말 딱 좋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킬이 나고 마네요. 70%는 이제 킬 나기 충분한 상황이었죠. 3대0으로 스트레이트로 린젤 선수가 미나 파이널에서 승리하고 그랜드 파이널로 진출합니다. 단단하고 엄청나게 단단한 미브롤러였네요. 로브의 이제 파괴력이 가능성을 보지도 못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대로면 루저 파이널에서 승리를 해도 그랜드 파이널에서 저런 단단함을 보여준다면 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어떤 선수가 루저를 돌파해가지고 린즈 선수에게 도전을 할지, 그리고 린즈 선수는 또 리브로를 계속 고수할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다음 경기 들어온 것 같죠? 네, 루저 세미파이널 젤거운 vs 나리. 젤거운님은 이제 또 스티브를 잘 쓰시는 분 중 한 명이고, 나리님은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아이크 같은 거를 보여주긴 했지만 피츄 메인이신 피츄랑 이제 울프 같은 거를 또 쓰시는 분이거든요. 두 분 다 살짝 단단한 플레이가 장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경기가 흘러갈지를 보아야 될 텐데, 스티브는 또 스티브를 뚫어야 하는 입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리님이 어떻게 젤거운님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 젤거운님은 또 그 모든 공격들을 회피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 기상천외한 클립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네, 경기 시작하기 직전이죠. 마을가타운을 골랐어요. 마을가타운은 스티브가 나무를 캐야 되는데 계속 할까? 혹시 할래? 네, 해설이 두 명이 됐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루저 세임 파이널 젤거운 vs 나리. 안녕하세요, 저는 이 리스톡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제롱 같이라고 합니다. 와, 네, 경기 시작하고 나서 피츄는 추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유효한 타격은 못 준 상태고요. 저는 요즘 오늘 대회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젤거운 선수랑 녹화 선수였죠? 네, 녹화 선수도 아까 스티브를 이제 무섭게 쓰던데 이제 슬슬 한국도 스티브 밴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클리스 밴스 기상천외한 테크닉 하나 발견되기를. 여기서 킬이 납니다. 피츄로는 저 업스매스를 견딜 수가 없죠. 무거운 애들도 110에서 죽는 그런 업스매스이기 때문에 실제 공개는 60% 최악인데! 점프 리드가 잘 됐어요. 스티브 암호가 빠지는 타이밍에 번개가 들어갔죠. 맞습니다. 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채공 시간이 길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거를 읽을 수만 있으면 펀치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펀치고요. 지금 동퍼센트에서 스티브한테 지속 상황에 몰린 삐추. 삐추는 다른 게 아니라 절벽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맞습니다. 절벽에서 거의 최악의 파이터 중 하나로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는 파이 피츄인데
굉장히 좋은 조금이었고요. 오 무서웠습니다. 저거 맞았으면 또 아까 킬이 날 뻔했어요. 삐치는 60회 맞아 죽을 수 있다. 맞죠. 60회 뭐예요? 한 다이아면 한 10분에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업드롭 썬더 살짝 느렸습니다. 회피 리드를 한번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타이밍이 엇박으로 그냥 오 스티커 스매싱 맞고 안 죽었어요. 아직 무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자폭을 하고 맙니다. 제거 선수 이게 뭐죠? 아 그 저 저번 판에서도 살짝 이런 거리 조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실수하면 뼈 아파요. 그렇죠. 아래 넘태요. 피츄는 이 스톡 리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 숙도 잃지 않고 따야 피츄의 승리. 아 근데 드론이 정확하게 읽었어요. 사실 그래야죠. 피츄 선수 일부 선수들은 아예 피츄에 자야 되면 사실 무신병 비스무리하게 걸려가지고. 아 근데 여기서 아예 번개 무브를 쓰지 않고 네어반으로 누출을 진행했던 선수도 있어요. 미에토노 선수가 초창기에 그랬죠. 정말 이 자해라는 게 꽤 엄청난 페널티이기 때문에 스매시는 원래 이제 밀당이 중요한 게임인데 피츄는 그 밀당에서 당기는 플레이를 강제를 못하게 만드는 자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츄가 160%면 장생했다. 맞습니다. 그건 보기 힘든 정도로 스매시 난사를 해보지만 아직도 막혔고요. 다운 스매시 아직 죽진 않아요. 네. 120을 했었으면 죽을만 했는데 스매시 차지 노려봤지만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35% 정도면 이제 또 리스크 없이 스매시를 날리기엔 좀 무리인 퍼센트가 와요. 여기서 잼락 상황은 안 나왔고요? 해요. 계속 작업이 앞서주고 있죠. 네, 절벽을 열심히 지킵니다. 하지만 스티브 다이아 나왔죠? 다이브 근데 여기서 죽지 않아요? 네 아직 죽진 않았어요. 살짝 아쉬웠어요. 여기서 근데 아까 판 것처럼 조금 거리가 살짝 안 보인 것 같죠? 여기서 또 뼈 아픈 실수가 말했으면 해줬었는데 진짜 뼈 아픈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 스티브가 저런 실수가 나오면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엔더맨 스티브가 게임 플레이만 잘 정립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 불편하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을 텐데 살짝 급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스네이크가 가끔씩 자기 스스로 생각 못하고 씹고 만든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게 없을 때 더 무서운 캐릭터가 되는 건데 지금 제거원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좀 긴장한 것 같아요. 긴장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개강 계약 시즌이고 저번 주에 큰 대회가 있었고 심지어 오늘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코미거든도 있어가지고 서코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저보고 안 오겠다고 한 선수들 몇 명 있어요. 굉장히 슬프죠 TO 입장에서. 그런데도 난투를 선택해주신 여기 12명이 난투 전사분들. 아 지금은 폭발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12명의 선수 마치 12인의 엠블렘 같죠? 황도 12군 같은 느낌으로. 시작 엠블렘 누구죠? 어르스 인게지 하셨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아쉽게도. 인게지 정말 재밌는데 정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풍화설만 네. 하고 네, 절벽 옵션을 잡으려 하는 피츄. 나린 선수는 절벽에서 다운 스매시로 점프 리드나 그 자리 올라오는 거를 잡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는데 둘룰 키 셋업 중 하나죠. 네. 일반 기상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잡기 때문에 피츄 스매시가 게다가 킬도 빠르고 근데 저 페어 양도 죽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둘 다 리스크 있는 상황. 피츄한테 더더욱 그게 힘들겠죠. 에어 드래그다운으로 케어 아티스트로 노렸지만 아쉽지만 피츄한테 그 안전한 킬무브 없어요 지금. 내 제시어 태그로 킬이 나오납니다. 하지만 오줌 절기. 네 방금 아까 봐셨던 점프 리드. 저도 개인적으로 피츄를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데 저 오줌 털기 파워는 롤백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 킬 파워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플리스 롤백 피츄. 적어도 허프트 박스? 앞에서 지금 나스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계시는데 여기 피츄 여자가 두 명이라서 피츄는 양심 클린 파이터이기 때문에 투맨 롤백 과정을 합니다. 저는 그때 게임 안 했다고 뭐라 하시는데 저는 2020년 유입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나리 선수가 지금 현재 리드를 가져가고 있지만 삐추기 때문에 네. 빼요. 수치가 리드 뺏겼고요. 네, 2타만으로 이 퍼센트가 리드가 바로 없어졌어요. 킬 퍼센트입니다.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죠. 아, 스매시 한 단 맞는 순간 맵 스테이지 반대쪽으로 죽어요. 지금 모든 무브를 맞으면 안 돼요. 지금 카트부터 모루 그리고 지금 페어가 페어의 메테오 판정이 아닌 것만 맞아도 죽는데 다운 스매시. 네, 아까부터 즐거운 선수가 접근을 예상하고 쓰는 다운 스매시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고 있어요. 네. 미추 미추 일본적 용어로는 이레콤이라고 하죠. 그냥 안 보고 그냥 넣어버리는 거. 저 다운 스매시 차지는 뭐죠? 저것도 이레콤이 비슷한 그 맞아줘라고 하는 건데 오, 숙련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맵 끝이기 때문에 킬은 안 나고 절벽 상황이 유지됩니다. 삐추의 잼은 오직 잼남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 잘 안 지워져요. 삐추가 작업대를 부수기 힘든 것도 한몫하는 것 같죠. 여기서 앞드로우가 킬이 납니다. 네, 삐추의 앞드로우는 절벽 끝이면 킬이 나는 무브이기 때문에 피카츄는 업드로우지만 삐추는 업드로우 먹 넉백이 약하고 앞드로우에 넉백이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따라왔어요. 네, 피추의 리드력만 생각한다면 여기서 폭발을 시킬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킬 퍼센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데이트에 다이아 무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큰 리드를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 아스베시면 죽어요. 피추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방금은 키가 방금 작아서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장면인데 네, 낚싯대가 곡선을 그리면서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착지 타이밍에 낚싯대가 나오고 실드가 나온 거라서 네, 아 방금 말했던 페어가 지금부터 모든 무브가 킬 스크린이 뜰 겁니다. 대시 어택만 맞아도 힘들 수 있어요. 앞스매시 앞스매시 막 그냥 무섭죠? 안사해주죠. 다음 스매시가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뒤던지기 하지만 여기서 뒤던지기 네! 번개 돌려줘. 킬은 안 나요? 피추의 번개는 보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리버스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그럴 여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실수를 하기 쉬워서 여기서는 맞춘 게 이제 정답인 느낌이 된 것 같죠. 여기서도 몰았죠? 지금 킬 내야 돼요. 앞테이트로도 납니다 피추. 하지만 모든 무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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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를 할 거다, 잡기를 할 거다, 회피를 할 거다, 구르기를 해도 맞을 거니까. 아 삐추 정말.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데도 할 수 있다는 게 피츠의 단점인 것 같아요. 뭐 하나 맞을 때마다 그 우주로 로켓 발사하죠. 저는 잠시.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그리고 레인님은 잠깐 전화를 받으러 가셨고요. 어? 나리 선수 아이크를 꺼냈어요. 오늘 아이크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저 아이크가 아까 슬레스 선수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티브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 아이크가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그 단순하게 강한 파이터죠. 굉장히 커다란 칼과 칼을 가지고 상대로 스패싱을 하면서 시스를 유도해가지고 타이밍을 꼬고 그대로 킬을 내버리는. 아이크는 또 무브 하나하나 굉장히 강력해요. 저렇게 네어 하나 맞으면 어베어를 죽을 수도 있고요. 이제 뭐 대시공이나 깔아두는 대시공이나 틸트 같은 경우에 말할 겁니다. 딱 100%가 네어 어베어가 특정된 퍼센트인데 그런 거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도리아 아이크의 도리아 굉장히 강한 보장이 되니까. 네어 뉴트럴에서 난사할 기술은 아니지만 하이링 거리가 많기 때문에 아래다는 어베어 이 리드를 해서 가야 됩니다. 저 굉장히 길다란 칼의 위치 때문에 지금 제거선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원래는 접근을 이제 하게 만들고 복갱이나 모루 같은 걸로 정말 막아야 되는데 지금 삐추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크로 바꾼 선택이 굉장히 지금 잘 토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스테이지 픽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소잔장이 또 레어 어베어 같은 셋업 같은 게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자쿠레이 선수가 예전에 스티브에 관련해서 한 말이 있죠. 아콜라 선수와 아시모 선수의 경기를 보고 스티브를 상대로 무기 없이 싸우는 거는 멍청한 행동이다. 그래서 바로 무기를 들고 온 모습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무기를요. 저
이쪽도 무기를 쓰는데 이쪽도 써야 되는 게 정상. 맞죠. 좀 말도 안 되는 판정을 가진 무기를 난 더 긴 무기를 한다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리야. 네, 아까부터 젤건 선수가 리스크는 생각을 안 하고 큰 기술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탁 콕 집어가지고 맞추고 있는데 저렇게 다 받으면 당연히 줘야 다 받아야죠. 그렇죠. 어디 감히 그렇게 날 먹어 하려 하냐냐. 그 퍼스 퍼니시가 정말 강력한 캐릭터 중 하나죠. 아이큰 그 베이트의 퍼니시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면쯤에서 거의 최강자 중 하나죠. 아, 슈퍼하마가 나오기 전에 그냥 치워버렸어요. 방금은 그 카트를 읽은 것 같거든요. 네. 카트 읽고 슈퍼하마를 씹으면서 천공을 노린 것 같은데 아쉽게도 슈퍼하마가 나오기 전에 스미가 먼저 카트를 맞췄고요. 방금 드림 콤보를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돌이 한 번씩 질러주고 지금 네어를 맞으면 살짝 위험할 수 있는데 어베어 스마트 키트 깁니다. 대시를 정말 잘 읽고 있어요. 저 앞시트 굉장히 강해요. 맞습니다. 사실 아이크가 강하자는 기술이 별로 없긴 한데 쓰기 쉬운 기술이 몇 개 있고 썼을 때 이제 리스크도 높고 난 리스크가 적고 그 리턴이 높은 적어도 베이트 퍼니시만에서는 최강자 중 하나죠. 100대시 포워드 틸트만큼 아이크한테 그 베이트 좋은 기술이 있고 역시 아이크가 통했으면 한 번 더 사용해주는 거죠. 아이스 선수 먼저 세트 속으로 가져왔고요. 네, 그 대신에 맵 뱀픽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플랫폼이 없는 게 편하다 해가지고 칼케들이 종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왜냐면 칼케들의 가장 큰 장점, 그 단점은 랜딩이 취약하다는 거였는데 그 랜딩의 취약한 점을 나리 선수가 아이크를 어떻게 보완해낼지 그거 기대해봐야 됐고요. 착지 사냥도 종점보다 플랫폼이 있는 맵들이 더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좋나요? 네, 기분이 좋죠. 하는 플레이를 한데 있어서 편안함은 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도 이들이 이렇게 가져간 건 있지만 블록으로 천공을 막아줘 했지만 아직 그 전에 먼저 천공이 나왔고요. 이쪽도 아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받지 못해서 무로. 참고로 저 모르는 이 게임 2등의 파워를 보고 있습니다. 1등은 벨레스의 아이무르고요. 저는 사실 2등이나 하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진짜 소재가 비슷한가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말 리드를 만드는 그 정도 그 2등의 파워인 모르는 킬을 해주는 거죠. 소재가 비슷하면 저 모르는 소티스의 뼈로 만든 건가요? 소티스의 뼈는 항상 강철이었다. 구나 리드가 잘 나오는 장면이 아닌데도 그 안으로 하루살이처럼 들어가고 말았어요. 나리 선수 아이크로 굉장히 빠른 스톤을 가져갔습니다. 벌써 한 스톤 리드를 가져가고 있죠. 레건 선수 많이 힘들어요. 네, 트레이드 마크가 나왔네요. 저 블루 꺼죠? 진짜 악랄한 셋업인데 테크하면 스매시를 맞고 테크를 안 하면 그냥 죽사당 스파이크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셋업입니다.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아까부터 정말 많이 모르죠. 살짝 아쉽습니다. 잘 올라왔다고 보는데 다행이에요. 아이크는 여기서 유지를 하면서 1% 자기 직전까지만 만들어놓고 아리 선수 한 스톡 리드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위험해요. 제거 선수 이대로 스톡 가져가게 되면 다시 2분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레어는 직전까지 다 커버를 해주세요. 레어 해요. 천공 방금과 같이 다시 트레이드 마크가 나오면서 램포? 컴포? 잠깐 네,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게임큐브 컨트롤러다 보니까 잠깐 버튼 회선 연결에 불량이 있었던 것 같죠? 이쪽은 너무 흥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제거 선수의 실수인데 그냥 진행하는 거 말로선 다시 한번 문제 생겼죠? 잠시만요. 네, 조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게 게임큐브 컨트롤러 단자 쪽에 문제 생긴 것 같은데 일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대로 진행하고 나리님이 괜찮다는 동의 얘기를 하셔서 한번 더 문제가 생기면 DQ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일단은 마지막 소속과 진행이기 때문에 일단 나리 선수님의 동의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 아 지금 어메어 퍼센트가 부족해요. 70% 안 되고 80% 정도 좀 해서야 제일 아이크 페어 스티븐은 충분히 어스맥시 리드 브루기 리드가 정말 잘 들어갔죠. 잠깐 컨트롤 점수 이슈가 있었지만 상관없이 나리 선수는 그냥 아이크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런 리드를 나리 선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세트 스코어 3대1로 나리 선수가 루저 세미파이널을 승리하고 루저 파이널로 진출합니다. 루저 파이널에서는 마스 선수와 기다리고 있죠. 하고 있는 순서에 당해주진 않는 거.
여기서 피츄가 킬을 내려면 절벽에서 하거나 메테오 정도? 배열을 끝쪽에서 맞추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미드를 다시 한번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롭도 비슷합니다. 롭도 킬이 엄청나게 수동적인 편이라서 둘 다 맞아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네, 훌륭한 복귀. 하지만 아, 위던지기로 이렇게 킬이 나는데 플랫폼 위주 피츄? 해독자가 맞춰서 킬이 그냥 나버렸죠. 네, 메테오를 주의와 위쪽 복귀. 살짝 무겁겠습니다. 로봇은 무겁거든요. 그리고 긴장이 좀 풀려지면 네, 레어 간판적으로 킬이 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기는 상황. 미드는 로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로봇이 굉장히 좋습니다. 뭘 해도 괜찮은 시점입니다. 네, 시작해요. 여기서 이 리드를 어떻게 완성하나. 점프 리드를 해봤지만 너무 높았고요. 피츄가 침착한다면 모든 공격들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맞출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방구같이 번개로 점프 리드를 해발을 했지만 상승력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주의만 한다면 아 여기서 패기를 맞아버린다. 반대쪽 절벽을 도망가는 여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업드로 하나만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실드를 조금이라도 구치를 하면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킬이 나는 그저 뭘 맞아도 죽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마리 선수 어떻게 그래도 시도해 보지만 여기서 위던으로 킬이 났는데 아래 스매시를 너무 안일하게 너무 맞아줘 식으로 써버렸어요. 마스크도 침착을 했고요. 침착했고요. 실드를 이제 확실하게 한다는 것도 나스 선수의 장점이죠. 막아야 할 건 다 막고 그에 대한 반격도 미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플레이가 또 특출나기 때문에 1대0으로 나스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맵은 그대로 가는 것 같네요. 캐릭터를 바꿀 생각인데 피츄 그대로 가. 하긴 아까 판만 봤을 때 몇 번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지 캐릭터 픽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또 경쟁을 할지 아까랑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요. 또 다르게 피츄가 살짝 맞고 시작하는 중이죠. 원래는 이런 리드를 하나도 뺏기지 않아야 피츄의 리드라고 피츄의 장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대시그랩을 다음 챕터 막아주면서 여기서 화력이 얼마나 아 좋은 플랫폼 리드 방금은 대어나 다른 어베어 헥스폴까지 갔으면 번개까지 이어낼 수 있었던 것같은데 거기까지 아직 안 갔죠. 사실 무서웠어요. 아까처럼 네페어로 멀리키를 내보내고 하지만 아 팽이가 방을 했어요. 나이로가 이제 기속 판정이 남아있죠. 업스로 DI를 읽은 건 맞았는데 아쉽죠. 피츄의 번개는 빨라서 점프 같은 것도 빠르게 잡을 수 있는데 방금은 너무 느릴 수 있어요. 아래 스매시로 이제 킬을 그렇죠. 리스크를 큰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퍼니시를 맞는 게 정답일 때문에 사거리 끝쪽에서 맞은 페어는 아무리 불을 키라 해도 쉽게 나와요. 아까도 그랬지만 라스 선수가 피츄의 유니티 전투권을 엄청나게 잘 피하고 있어요. 미드 같은 것도 지금 잘 안 당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 번 당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는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방금은 약간 싸스는 듯한 사람 살짝은 저렴했어요.
아, 여기서 점프리드가 성공했습니다. 피치 빼겨가 그렇게 방향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방금은 루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잼랑 미드를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 큰 미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스 선수는 지금 킬만 낼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그 기색도 없죠. 없어. 빛이 이렇게 피치로서는 지금 엄청나게 급해질 필요가 없어요. 스테이지 리드도 갖고 있고 여기서 두 번 정도만 뉴트럴을 따내면 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는 게 중요한데. 네, 여기서 업드롭 선방? 하기에는 퍼센트가 약간 부족한 상태였죠. 5분도 모으기 때문에 120 이상까지는 가야 업드롭 선방과 확정되는 상태였고 7%가 되자 위치 아래 셀수도 종종 보이고 있고 나스 선수는 이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지만 포탈 한계라고 할까요? 살짝 힘든... 아, 좋은 낙포? 하지만 여기서 업셋이 한 번만 들어가도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요. 중요한 상황. 어떻게든 절벽까지 올라온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시공으로 이렇게 힐이 난 무습이죠. 180 이상이면 아무리 우리라도 피치 대시각택으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 공격이 피카츄에 비해서는 살짝 약한 감이 있어도 확실한 킬 무브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수명이 다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대1로 따라옵니다. 여기서 변화가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아, 맵을 바꾼 것 같네요. 할로바스윤으로 바꿨는데 가운데 긴 플랫폼이 나왔네요. 캐릭터 픽은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이 스테이지 픽이 유효하게 작용할지도 궁금하네요. 페이 던지부터 시작하고 이제는 두 페이 습관을 서로도 이제 이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씩 침착해지거나 과감한 리드를 할 수 있습니다. 피치 상대로 아주 높은 부분은 그게 정답이 있는 거죠. 피치는 낙하 속도가 빨라서 스테이지 밖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잘 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피치는 벌써 킬 퍼센트까지 도전을 했고 로봇을 킬을 내려면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인데 불편해요. 스테이지 바뀌었는데 아 여기서 해피 리드가 정말 잘 붙었네요. 방금 아까 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츄 썬더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런 걸 정말 굉장히 잘 잡거든요. 여기서 되겠다. 킬 나나요? 아직 부족했습니다. 플랫폼이 있다 해도 하지만 이거는 DI를 잘 한다 해도 무리인 것 같아요. 오! 하지만 다행이지 50% 정도의 로봇은 아직 안전한 패스티였고요. 이것도 절벽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요인은 로봇은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는 저런 거를 안 막고 공격을 해줘야 돼요. 이게 힘든 것도 로봇은 페어에 맞지 않는 것도 로봇 매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퍼센트가 나란히 서면 좋은 거는 로봇밖에 없어요. 이제 레어 양판적으로도 비추가 죽을 수 있는 조절을 해서 하지 않죠. 저런 것만 있어도 킬이 나요.
스트라이크가 저거를 뚫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는 잘해가 싶어. 아, 이렇게 레어 약한정으로 이러는 한정이 오래 남는 만큼 이제 저기서 이제 힐 나는 이 아이도 안쪽으로 땡기고 3까지 갔어요. 불쌍한 나머지 업데이트는 난사해보지만 맞아줄 리 없네. 여기서 이제 분노가 풀로 차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30% 상태에서 5월이 났을 경우 2대1로 세트 스코어를 가져갑니다. 나스 선수가 지금 이 다음 판에 대하는 태도가 편해졌을 것 같아요. 먼저 이스코어를 땄고 그 다음 뱀픽의 주도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이 끝날지 나스 그 나리 선수가 또 아이크 같은 걸 꺼낼지. 스테이지맨은 이제 전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소전장에서는 한번 이겼지만 전장한테는 안 가봤고 피츄 로봇 매치업만 본다면 피츄가 가장 기분 좋은 맵이죠. 피츄는 플랫폼이 있으면 업에어 콤보가 더 오래 이어지기 때문에 로봇은 저글링 당하면 약해지는 라이팅 부분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잘 죽는다. 이 사람 터진 듯 바로 따라갑니다. 스테이지 부분에 해피를 써버릴 듯 죽는. 하지만 이제 로봇은 피가 좋기 때문에 로봇을 쉽게 죽이 스테이지 밖으로 그냥 판단할 수 있어요. 조심스러워요. 저것도 전광석화를 바로 올라오고 여기서 압스매시를 맞고 피츄의 압스매시는 좀 오래 남기 때문에 저런 거를 잡는데 특별할 때 정말 잘 잡는지 이게 안일하게 회피로 복귀를 해야 돼. 얼른 따라가야 돼요. 나스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아 여기서 플랫폼 B에서 맞은 어벨 때문에 패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어잡는다. 하지만 포인트 트로우로 콤보가 어떻게 나가긴 했어요. 둘 다 킬 셋업이 작동할 수 있는 상황. 정화석화를 잘 노려보고 봤지만 피츄는 정화석화가 길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뒤로 가버렸죠. 방금도 안일하게 내려왔지만 업셋을 막고 죽을 수 있었는데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절벽 어떻게 점프리즈 잘했어요. 방금은 제자리로 올라올 거라고 믿었지만 공격에는 또 부적이 있는 공격 올라오기가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힐이 나지 않습니다. 이곳이 무겁죠? 아 여기서 나스스 올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4연속 업데이트 5연속이었죠 방금까지. 세트를 따낼 건 데스업텍까지 써보지만 네 빼겨가 또 킬 무브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춰줄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잘못 맞으면 죽사 나갈 수 있는 게 보이죠. 그래도 오픈터리에 포토를 넣을 수 있었는데 해피 먹죠. 방금은 리드를 잘했는데 위험하죠? 이로 잘 보여. 나스 선수는 여기서 리드를 뺏기고 싶지 않아요? 네! 아, 여기서 보는 방향도 정말 잘 골랐어요. 살짝 뒤로 갈 수도 있어가지고 유니버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점프리드 플러스 정확한 선택으로 방향 선택으로 피츄가 2대2로 접전까지 끌어올립니다. 둘 다 화력이 있는 만큼
한 번 뺏기면 킬이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5대5 그 다섯 판을 꽉 채우게 되는 거예요. 맵 랜드픽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서 이긴 플레이어가 그랜드 파이널에서 린젤 선수와 맞붙을 때 마지막 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아까 맵 랜드픽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는 할로우 바티은 한번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리 선수가 승리를 한 스테이지가 로봇스 승리 입장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력이 비슷하게 따라오고 있고요. 사실은 잘됨도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미드를 따내는 게 중요한데 아 맞아 버렸어요. 아픕니다. 1,2세트까지는 나리 선수가 이런 탄막 같은 거를 정말 잘 하긴 해줬는데 아 여기서 OS 스매시로 이런 안일한 착지를 하면 나스 선수가 정말 잘 잡기 때문에 업스매시로 바로 퍼니시를 해줬죠. 여기서 꼭 강한 스매시 리드가 나올까 싶었는데 몇 번 통하지 해보고 안 통한다는 건지 실제로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스 선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됐지? 최고 시간을 늘리면서 반대쪽으로 네. 록을 제어를 하려고 왔는데 피츄는 정원석과 길이가 높기 때문에 저런데 잘못 반응을 제거했다가는 막힌 상태로 바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나스 선수는 그냥 편합니다. 지금 나리 선수는 스매시를 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긴장되면 복귀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오고 이렇게 위로 복귀하면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아 DI를 또 안쪽으로 꺾어버리면서 3대0 스톱시는 3대0 세트스코어는 3대2로 나스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아까까지는 정말 명경기였는데 첫 경기에 말했던 대로 두 캐릭터의 풋발력이 5세트에 정말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죠. 누구 한 명이 리드를 따면 거기서 침착함을 잃는 순간 게임이 좌지우지돼버려요. 여기서 네, 그랜드 파이널 민재 선수 vs 나스 선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방금 경기는 이제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벼운 그런 경기였는데 둘 다 화력은 비슷비슷하면서도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리드를 가져갔다 해도 공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좀 많이 연출되긴 했었죠. 실제로 얼리킬이 많이 나기도 했고 공부가 있을 때 무서운 거는 몹이 나네요. 지금까지 해설해주셨던 즐거운 선수였고요. 자룡전 진입이 해설이 아니라 감미료, 감미료죠. 감미료 해설 감미료 해설 비슷한 무언가 다시 자롱 스케치 레이나 지금은 이제 뭐 플레이어 투 플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넷뱅킹으로 들어와서 왔습니다. 캐릭터 픽이 미너 파이널과 똑같을지가 또 궁금하네요. 포켓몬 스타디움 2는 미너 파이널에서 보지 못한 스테이지였 것 같은데 이거는 디스코넥트를 해주셔야 할 것 같죠. 저희 리스토 오프라인에서는요 그 따로 디스코넥트용 스위치를 준비해서 프로 컨트롤러는 디스코넥트 스위치에 연결해가지고 경기 시작하면서 디스코넥트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항상 반드시 디스코넥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TO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맞습니다. 울고 싶어집니다. 이런. 자 1세트 린젤 vs 나스 그랜드 파이널 시작했습니다. 나스 선수는 필도죠. 닉네임이 필도? 필도를 위하여 나스 선수는 아까 쓸 건 노비 아니고 반쪽 카즈이를 꺼내들었어요.
매치업에 대한 그 한계를 좀 노려보겠다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화력이나 아트랄에 대한 기술들이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선수는 실제로 반지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반지가 또 로비랑 다르게 방어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트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절벽쇼 무작정 휘둘리다 게임을 따냈던 그 따게 됐던 그 상황과 다르게 다른 상황이 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 선수의 반주는 가장 최근에는 당장 저번 주에 있었던 그런데 원더윙의 휴들이 정말 잘 늘렸어요. 원더윙은 시작이랑 그 도중에만 누적이 있는 거지 그 이후에는 휴들이 막 까먹거든요. 정확하게 읽고 아스매시 차리로. 아 린지 선수 미격 굉장히 강해요. 당장 저번 주에 있었던 인비테이셔널에서도 우리 한국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아바당코 선수 상대로 한 라운드 경기를 가져간 리지 선수의 미 브룰러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 선택도 정말 정확해요.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써야 최적의 기술인지 그런 거를 정말 잘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여기서 강하게 나서 조심해야죠. 네. 거의 트럭이에요. 저런 걸 잘 난사를 해서 맞추는 것도 나스 선수의 특징이고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잉클링 유저기 때문에 상대의 랜딩 캐치를 굉장히 자주 노리는데 반주 상대랑 랜딩 캐치를 함부로 못해요. 랜딩 함부로 노리다가 언더윙 맞고 가기 때문에. 하지만 3프레임 위피 쌓기 프레임도 프레임인데 플랫폼 위에서 어베어를 한번 맞았다? 저기서 해피 리딩을 다 했다? 죽어야죠. 정말 최고의 넬버기스이죠. 포켓몬 스타디움 2를 고른 이유가 방금 보인 것 같아요. 나스 선수 방금 굉장히 좋게 따라가주고 있었는데 방금 위피 쌓기에 첨단 킬이 난 것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커맨드 잡기도 10%나 되는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실드만 붙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페어 아래 붙고 어차피 놓였지만 빠르게 다 일식에서 놔줬고요. 오케이요. 반초는 아래 묶기 포가 있긴 하지만 묶보다 묶기가 좋지도 않기 때문에 아 여기서 어베어 비색 시도했지만 만약에 들어갔으면 죽진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콤보를 노린 것 같죠. 실스킬까지 다시 한번 언더윙 니가 정말 잘 들어갔어요. 트럭에 맞았어요. 언더윙 굉장히 강해요. 숨통이 트인 한방이었어요. 반초 같은 경우에는 역전력이 살짝 부족할지 몰라도 이런 데에서 붙이면서 다시 따라가는 능력은 좋기 때문에 톡 따라오는 건 정말 크죠? 언더윙이 5개가 있는 반조는 하이 티어고 언더윙이 3개가 있는 반조는 미드 티어고 언더윙이 없는 반조는 바텀 티어다. 언더윙이 없어요. 그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죽진 않아요. 맞습니다. 포켓몬 스타디움이 살짝 천장이 그렇게 높은 형편은 아니긴 하지만 저것도 정말 무서워요. 문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킬 퍼센트가 되면 킬이 날만한 무브만을 골라서 사용하거든요. 그럼 또 잘 맞춰요. 벼룩장으로 돌아오고 저공 스쿼드 생각했지만 들어가진 않았고요. 리스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실 저 공중했으면 채찍을 하면서 저절로 딜레이가 없어져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넷지 트럼프가 나오면서 절벽을 굳히고 있다는 그 습관이 읽히고 말았죠. 먼저 라운드를 린지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아 린지 선수 미브룰러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 저 표정 굉장히 화났거든요. 이모티콘으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기다가 모자를 씌워놓으니까 정말 미파이터의 커맨은 일종의 티뱅이죠. 네. 그 얼마나 상대를 꼴받게 만드느냐가 잘 만든 미파이터 커스터마이징의 증거입니다. 맞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미브룰러 커스터마이징은 굉장히 화나요. 제가 평소에도 많이 맞아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화납니다. 맞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맞아본 저 눈물 저 지금 이 승겸의 표정을 보세요. 와 보기만 해도 화납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입장이랑 플레이하면서 보는 입장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나스 선수의 그 멘탈리티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 나스 선수야 워낙 멘탈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미 캐릭터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으로 끌어냈다고 볼 수 있겠죠. 할로 마스티언으로 옮겼습니다. 아, 하지만 이 맵도 미블루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할로 마스티언은 기본적으로 천장이 종점과 같으면서 플랫폼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천장 킬을 내는 콤보가 굉장히 잘 들어가는 맵이거든요. 클린 같은 경우도 할로 마스티언이 대맵에 있다면 0.5킬 정도 오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천장
스킬이 중요한 캐릭터 있어서 정말 환영할 만한 맵인데 이런 맵을 너무 말았네요. 반대로 반조도 아래 파먹기 어젝트 같은 리오 칠레는 누가 충분히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생각하고 양날의 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리스크 계산이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업틸트를 전판에서는 한번 이제 킬퍼센트가 아닐 때 한 번밖에 못 맞은 거 그게 여기서 빛을 볼 수 있을지 뭐예요? 킬을 잘라지도 있었지만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OS가 또 좋습니다. 빛을 선수의 실드 정말 간단한 편인데 쉬어 들어갔고요. 아까와 다르게 정말 미드를 가지고 있어요. 가져가고 있어요, 반조가. 여기서 뺏기지 않고 킬까지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킬센 포텐셜만 보면 지금 반조가 위험한 상태죠. 여기서 어베어 위험했어요. 살짝 빨리 패스풀 했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좋고요. 일단 아직까지 갔었어요. 유리가 가져가고 있죠. 반조는 일단 킬 거부를 하기가 어려운 발전을 했는데 스매시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순간 OS는 아 방금은 이끼 매싱을 예상했던 건데 아래 파묻기 없스매시 따선수 바로 따라가 줍니다. 150%였기 때문에 매싱을 했다 해도 업데이트 3점으로 들어가는 퍼센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갈지 UAP 탄 되게요. 간을 잘 보는데요. 저 알도 한번 맞으면 30%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잘 피해주고 있는 모습. 린지 선수 스테이지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스스로 압박해주고 있어요. 스테이지 활용은 굉장히 뛰어나죠. 나스 선수가 바닥을 닦고 있었죠. 적군에도 그거를 그냥 적군을 아이 하자고 실드 하자고 하고 있는데 네 알콩과 방금도 나왔죠. 선수 알콩은 굉장히 자주 하죠. 반쪽에서도 좋은 콤보 수단이기도 하고 타스 영상 중에서는 저 알콤보를 보완을 쓰면서 한 200콤까지 쌓는 영상도 있죠. 알만으로 쌓는 그런 영상입니다. 인간을 선언하려면 대회에서는 거의 무리일 것 같긴 해요. 인간은 한 5번만 해도 신이 아닐까. 그 속도는 아 여기서 지금 킬퍼센트예요? 방금도 아래 던지기요! 빗세기! 다행히 들어오진 않았고요. 나스 선수 잘 피했습니다. 나스 선수 회피도 하지 않고 잘 확인을 했는데 네 언더윙 바로 위로 던지고 공격이나 잡기를 올 걸 알고 언더윙을 놓았던 건데 스트가 살짝 부족했어요. 킬까지 이어지 방금 봤던 아 스매시를 늦었지만 민지 선수 네 렌치 트럼프를 하려 했지만 킬 했는데도 바로 부르기 하는 장소까지 빠르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백이어를 먼저 킬을 내주겠지. 한번 본거는 당해주지 않아요, 린지 선수. 사실 린지 선수가 킬 거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킬 거부 능력이 제일 뛰어난 선수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킬을 먼저 선수 쪽을 빠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기서 한숨이 없습니다. 타이밍에 잘 맞춰서 올라오긴 했지만 아 여기서 어스매시까지 120이었으면 매싱을 빨리 했다면 살짝 탈출할 수 있는 퍼센트긴 했지만 강하게 나온 게 오히려 그냥 바로 뺄 수 있는 가능성이 됐죠. 좋은 잡기였어요. DI가 맞았다면 방금도 업세션이 맞았을 수 있어요. 철드 선수. 아 렌치 트럼프 도졌지만 실수였고요. 사실 오른쪽 렌치 트럼프보다 왼쪽 렌치 트럼프가 어려워요. 이게 렌치 트럼프를 해보신 분들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왼쪽이 안쪽 엄지를 안쪽으로 당겨야 되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오른쪽보다 진짜 자주 나옵니다. 컨트롤 스틱을 많이 당기는 쪽도 있고요. 지금 미드가 잘 돼서 되게요. 철구 민재 지금 킬 내고 싶은 네. 거예요. 이제 민재 선수의 킬 투마크 잡기 안 던지기 철구도 맞으면 죽고요. 업스매시도 맞으면 죽고요. 빼겨 빼겨도 죽는데 빼겨를 맞고 말았어요. 반조의 3단 점프를 정확하게 읽고 빼겨로 먼저 킬을 내면서 세트 스코어를 가져갑니다. 까지만 해도 나스 선수가 제자리 올라오기를 정말 그 많이 쓰고 그래서 안 돼서 구르겠는데 구르겠는 잡히고 가만히 있으니까 레스 트럼프에서 막 죽으니까 마지막 선택으로 점프를 한 건데 점프까지 읽고 빼결을 날린 거예요.
이게 린지 선수가 현재 그 위너조이기 때문에 승자조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 이기면 그대로 대회가 지금 종료되고요. 세트 스코어입니다 지금. 나스 선수는 리버스를 해야 됩니다. 스코어는 나스 선수는 여기서부터 적어도 3연승은 2연승은 해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레오타 좀 팔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스 선수가 방금 경기에서도 끝까지 따지 않았기 때문에 팔로 바스티온의 그 미블로의 장점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난 것도 아니었죠? 할만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해요. 어떤 형식으로 뉴트럴이 흘러갈지가 좀 궁금한데 선수는 이번에 나스 선수는 이번에는 반대로 끝까지 노력하죠. 퍼센트 자체는 반쪽으로 잘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아까 만났던 위너 파이널에서 나스 선수가 린지 선수의 미겔 프룰로 상대로 그때 뼈 아픈 패배를 했죠. 로봇으로 패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쪽으로 리벤지를 할 수 있을지. 나스 선수는 어떻게든 이기고 싶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저기서 위치를 잘못 설정했다면 업틸트 업스페셜이 바로 들어갔을 거거든요. 다행입니다. 정말 놀란 사실 좀 하려지만 저 미 브룰러의 내야로 3프레임입니다. 정말 빠르네. 저 위피 사이가 3프레임이고요. 랜딩 어웨어가 들어간 거 알았어요. 3프레임 기술이 왜 저렇게 파워 강한지 인턴이 강한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닥터 마리오는 3프레임을 얻은 대신에 그 복귀요. 아래필도 클릭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브룰러가 탑티어라는 사실에 동의해요. 이것만큼 이세미 올랐다. 게다가 많은 수준을 선택하고 매치마다 다를 필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죠. 아 방금은 원더잉이 파멸법을 역행했는데 공격이나 그런 거로 막기지 못하면 그냥 잡기로는 막혀요. 원더잉 하는 거를 와이어로 이제 막거나 하는 장면도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 네어 드래곤 나온 잡기 맞질 않았고 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무사하게 푸스테이지 먹긴 했어요. 이제 원더윙 시도했지만 맞진 않았고 침착해요. 네, 낙스 선수의 지금 특히 한번 나왔지만 이번에는 빠르게 몇 시간이 나왔죠. 하지만 뒤던지기 디아이 미스 난 것 같죠? 아마 아래 던지기 생각한 것 같아요. 매싱을 시도하다가 뒤던지기 그대로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낙스 선수는 그걸 노렸고요. 방금도 중앙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던질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나스 선수로 혼자서 그 리드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보면 되겠지. 혼자서 공격이 됐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쪽 점프 노리고 6세까지 써봤지만 아 여기서 랜딩 어베어 업스매셜 스테이지 위에서 랜딩 어베어를 맞아 버렸기 때문에 저거는 확정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네, 반쪽도 그렇게 가벼운 편이 아닌데 80%에 맞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스테이지가 팔로우 바스티온이기도 했고요. 팔로우 바스티온에서는 첨단 킬이 굉장히 잘 납니다. 그렇죠. 여기보다 잘 나는데 찾으려면 북쪽에 북쪽 장군도 가야 돼요. 아니면 요시 스토리까지 가거나 어우 쓰레기예요 쓰레기. 스테이지가 아니라는 아니, 저는 정말 요시를 싫어합니다. 스타일 라일라시 훨씬 좋은 감맵이다. 어떻게든 킬을 따야 됩니다. 이 스톡이 가져가면 민재 선수 우승일 텐데 여기서 따라가면서 57% 정도면 반주로서는 그렇게 큰 퍼센트가 아니죠. 카조이 무전 진짜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알콩은 선수 아직 따라가는 걸 합니다. 살짝 몸이 쏠리고 있어요. 큰 리드? 랜딩 노리고 테크 노리고 원더잉 써봤지만 여기서는 잡히기만 해도 업스페셜로 힘이 날 수 있는 상태라서 아까 봤던 것처럼 랜딩 어베어를 좀 안 잡아도 그냥 미드사이드 써버리는 빠르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됩니다. 지금 그래도 되는 퍼센트까지 왔어요. 하지만 백이어까지 들어가면서 린즈 선수가 6월 5th 리스토 우승을 가져갑니다. 정말 그냥 스트레이트로 경기를 가져갔어요. 위너 파이널부터 한 와. 번도 위기가 없었습니다. 역시 닌지 선수 한국의 자랑이죠. 정말 탑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번 주 인비테이션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어요.
아바당고와 접선, 그러니까 접선을 버릴 수 있는 그 인게임 정도 접선을 버렸던 만큼 그 정도의 이제 실력을 이제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미브롤러의 성능과 맞물려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역시 미브롤러는 탑티어다. 이셈은 옳았다. 이셈 is right. 적어도 이 리스톡 안에서만큼은 미블러가 탑1이었다. 원탑이었다. 이 식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스티브도 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스티브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겨버렸어요. 네. 이제는 그 스티브가 많았는데 스티브가 올라올 새도 없었어요. 안전수 정말 굉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수고가 많았고요. 오늘 대회 참여하신 모든 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대회 관전해주신 26명의 시청자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리스톡은 온라인 있죠? 온라인 대회 다음 주에도 있고요. 다음 달 그 오프라인 리스톡 기대할게요. 다음 달 리스톡에서는 여러분들 참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